프렌즈 팝 58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를 밖으로 빼내는 스테이지이니까요. 지도 빼내는 스테이지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? 세로 줄무늬가 중요해요. 세로 줄무늬 이전에는 세로 줄무늬를 사용해서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있는 사슬을 제거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다행히도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풍부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흐! 나흐! 웬만하면 구석으로 지도를 안 보내는 게 좋기는 한데, 벌써 옮겨버렸으니 어쩔 수 없죠. 나흐! 그래도 얼추 제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차분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움직임은 많아요. 34로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초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얘도 좋네요. 이렇게 하나 내려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 내려주시고요. 이렇게 사슬 친구들을 내려주시고, 왼, 오른쪽 지도 내려주시고요. 이렇게 밖으로 한 칸이라도 빼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다깬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고, 요 삼각형 폭탄만 터트려 주면 되겠죠. 터트릴 수 있을까? 그냥 이렇게 합시다.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스테이지인데요.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가지고 공략하기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금메달 못 따면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말을 멈췄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